안녕하세요. 뱃쌤의 빡치는 마귀로 인해 뱃쌤 변정입니다. 빽빽하기만 했다나 좀 친해져볼까? 여러분 혹시 머니코드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왠지 머니코드, 돈과 관련된 코드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맞아요. 이 코드를 사용하면 이 고기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져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라고 해서 머니코드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런데 보통 머니코드라고 하면 대중음악에 많이 쓰이는 코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대중음악에 쓰이는 건 클래식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머니코드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바로크 시대의 한 작곡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작곡가의 한 작품의 코드 진행을 보고 이걸 음악에 만들면 대중음악에서 아주 인기가 높겠는걸? 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것을 코드로 만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대박이 나죠. 그럼 오늘은 머니코드가 무엇이고 머니코드를 탄생시켰던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이란 이 작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 머니코드를 사용한 대중음악의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접 들려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요한 파헬벨이라는 작곡가의 캐논 변주곡 아시죠? 이 선율 들어보시면 알죠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 곡의 원래 제목은 캐논 변주곡이 아니고 제목이 좀 길어요. 세대의 바이올린과 계속 저음을 위한 캐논과 지그, 디메이저, 즉 라장조라는 작품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유념하게 보셔야 될 건 바로 계속 저음이라는 거예요. 계속 저음을 다른 말로 통주저음, 바서 콘티누오라고 하기도 하고 오스티나토 베이스라고 하기도 해요. 오스티나토, 이게 바로 고집스러운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곡 전반에 걸쳐서 이 선율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이 좀 잘 알고 계시는 곡 중에서 조지 윈스턴의 캐논 변주곡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이 선율이 왼손에서 계속 나오고 오른손에 뭔가 바뀌었던 기억 나시지 않나요? 그래서 금방 연주해드린 이 선율이 곡 전체를 걸쳐서 연주되고 있죠. 그래서 바소 콘티누, 오스티나토 베이스 이런 여러가지 이름을 갖는 계속저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파헬벨은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거든요. 이때는 코드 진행이라는 느낌, 즉 화음적인 느낌은 좀 덜 가지고 있었죠. 물론 바로크 시대의 이런 시작이 나중에 화성하게 발달하는데 큰 기여를 하긴 하지만 아직 이것은 화음과 직결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현대의 많은 대중음악 작곡가들이 이거 진행 뭔가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를 다 쓰는 진행도 있고요. 이 전체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키가 바로 이거죠. 1도, 5도, 6도, 4도. 그런데 이걸 코드로 말하면 C 메이저, G 메이저, A 마이너, F 메이저. 그래서 이것을 실용에서는 1, 5, 6, 4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머니코드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곡 중에 이런 게 있나요,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곡들로 직접 이 코드 반주를 해볼게요. 비틀즈의 Let It Be 이렇게 진행되죠. 여기 보면 C 메이저, G 메이저, A 마이너, F 메이저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럼 또 다른 곡도 볼까요?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이것도 C, G, A, F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이유의 좋은 날, 그 좋은 날이라는 곡의 메인 주제 나오는 부분 있죠? 거기를 연주해보면 여기도 머니코드예요. 맞죠? 그리고 캐논 변주곡에 있는 많은 키 중에서 4개만 데리고 와서 한 개의 머니코드라면 이 캐논 변주곡 전체의 키를 그대로 데리고 와서 작곡한 곡도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작품이 바로 그 케이스죠. 그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파헬벨의 캐논과 똑같은 형태죠.
어쩌면 파일벨은 자신이 만든 곡이 나중에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머니코드가 탄생하는데 큰 기여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돌아가셨겠죠. 하지만 그의 아름다운 음악은 결국 후대의 많은 작곡가들에게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죠. 그래서 이 클래식과 대중음악 서로가 서로에게 참 좋은 영향을 주는 멋진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더더욱 많은 머니코드들이 계속 작곡되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머니코드를 만들어서 새로운 음악과 가깝게 다가가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러한 음악 이론들을 탄탄하게 잘 공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곡을 작곡하실 때도 그리고 직접 연주하시거나 음악을 감상하실 때 여러분들이 음악에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좋은 음악들과 함께 힐링하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렇게 재밌고 유익하고 알찬 음악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뱃쌤 있죠.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